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2023년에도 이 열린 선교 방송에서 흘러서 전 세계로, 또 특히 캄보디아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곳에서도 주의 사랑이 늘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유다서 1장 12절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니 그랬었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죄의식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때로는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때는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 그들은 그와 같이 동일한 것, 뭐 이런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지난번에 11절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가인이 등장했었죠. 그 가인이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고 귀한 그 말씀, 지금이야 인쇄술이야 좋으니까 성경을 쉽게 보고 스마트폰에도 우리가 보지만, 옛날에 이 시대 때는 진짜 성경 보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 한 절을 보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보고 또 반납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 귀한 말씀으로 가지고 너희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싹쓸 받았다 그랬었죠. 마땅히 목회자가 받아야 할 그 금액을 받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려가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발람이 됐다 그랬었죠. 발람. 먹어도 탐식가인데요. 먹어도 만족감을 모르는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가 무엇을 낳다 그랬었어요? 고라자선이 됐다 그랬었어요. 그 고라자선은요, 얼음이었다 그랬었어요. 그 얼음, 지금 추운 겨울인데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고 멈춰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보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람들 보면 뭐예요? 궁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것을 함께 먹으니 그랬어요. 방탕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21세기에 지금 이 기독교가 많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야 할 것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유아실 있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무슨 실이 생겼어요? 애연실이라고, 반려동물과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런 예배실이 있지를 않나. 거기에 그 짐승은 뭐가 있어요? 털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는 애호가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털은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상징해요. 그 애완동물을 학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그 목적대로 짐승들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뭐예요? 흡연실까지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냐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같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 그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게까지 있다는 거죠. 성차별법 통과돼서 된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왜 찬성하고 있는 교회는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서를요, 우리가 이 유다서를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유다서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이 말씀대로 차근차근 내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한번 해보고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리고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그냥 걸러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유다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마치 남 얘기처럼 하게 되고 남 비판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걸 풀면서 너무 철저하게 저를 봅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찬의 암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그랬어요. 이 애찬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뭐였냐면요, 형제의 우애,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사랑하고 섬기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요? 이 암초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게 되면요,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 요새는 꼭 현관 앞에다가 뭐라고, 뭐가 많이 붙어 있냐면 신천지 노라는 게 붙어 있어요. 신천지 두르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엘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에루살렘, 그 거룩한 에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왕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안에 거룩한 에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요, 부정한 것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깥에도 그렇지만 내 안에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내 안에 왕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참 뉴스를 틀어보면 뉴스에 얼마나 답답하고, 경제고 문화고 수출도 지금 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런 것들, 뭐 염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왕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절대 남겨두지 말고 며느리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만나지 말아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로 해서 내 신앙이 타격을 받거나 오염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가서 종노릇 하는 것도 주변에서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것은 물 한 방울, 더러운 게 한 방울만 딱 들어가도요, 순식간에 그 물을 못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 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었어요. 물이 없는 구름이다. 여러분, 이 구름이 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것이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이 수증기 분사를 해서 올라가서, 창세기에서도 잘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요. 뭘로요? 물이. 물은 우리가 말씀으로 비유로 합니다. 그럼 뭐요? 이 물을 언제 와야 되냐? 내가 그 지역에 가뭄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물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 목자들이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도가 정말 말씀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스스로도 뭐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구름이라 그랬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기탄 없이. 이 기탄 없이면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요, 감각 없이 죄를 져요.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뜻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요? 단어를 잘 보게 되면요, 코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작은 근심이에요. 그 작은 근심이 뭐가 돼요? 블레셋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이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뭐예요? 근심과 염려로 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네 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를 내 근심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세 개도 나중에 그 형제를 위해서 다 쓰게 됩니다. 그런 어떤 작은 근심을 내가 처리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 이쯤이야, 아 이거야. 요새 반려동물 시대니까 예배당에 반려동물 있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 그 시끄러움 속에서 그게 예배가 과연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끄럽고 짖고 아무리 한다래도 거기에서 배설물들을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서심찮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와 같이 항상 복종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뭐요? 살피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얻으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니라 목회 끝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건 넘어진 겁니다. 항시 자기를 살피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 어두움의 세계가 오는지, 이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너무 우리는 예수 성부와 성자와 기름 부었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 흐름을 봐야 되고 그들의 올무가 어떻게 했는지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올무를 보게 해달라고. 그 올무를 봐야 내가 비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보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였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마치 나르시시스트라 그러나요? 왜곡된 그런 신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보기엔 대형 교회들이 그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것을 너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개척교회 앞에다가 대형 버스를 갖다가 세워놓고, 요새 사회에서도
대형 마트에서도 안 하는 그런 그 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안 하는 이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는 그것들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 죄입니다. 근심도 죄예요. 염려도 죄예요. 걱정도 죄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드리고 했으면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늘 근심과 걱정 있고 집에 가면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다른 거를 많이 섬기고 여러분이 혈기 내는 것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믿으라 그랬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결과가 뭐예요? 죽고 또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죽고 또 죽었다 그랬어요. 육의 속성이 죽고 육의 속성이 또 죽고 종교 행위가 죽고 그 악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뭐가 죽냐는 거예요. 반대 것이 자꾸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거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을이 되면 모든 게 다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담장동무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감도 불구스름한 게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어요. 그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 감이 남은 건 까치가 또 먹고 그리고 들녘에는 벼들이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누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그 이 열매는 무엇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가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골 가서 이제 청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는데 올해로. 그러면 이제 가을이 돼가는 거죠. 가을에는 가을 하면 뭐예요? 내 인격에서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안 나타날 때는 너무 안타깝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조금 있다고 남을 우습게 보고 내가 조금 있다고 상대를 은연 중에 무식 중에 깔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다시 몸을 가다듬고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받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한다고, 이 선물은 뭐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한다고, 여기 바람은 루아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이 빠져버렸다는 지금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자랑하며, 거짓으로 자랑하며 자기 몸 부풀리고 자기 과시하고 우리가 진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근심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그것이 살아나야 하는데 착취적인 그런 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새로이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뭐예요? 선물한다고 하면서 거짓 자랑을 하는, 구원의 선물은 싹 빼버리고 무슨 선물요? 자, 외적인 그런 부만 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어디 가게 되면 녹화 같은 걸 안 하고 좀 깊이 좀 건드려주는 분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릴 때는 때로는 너무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깊게, 그러니까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좀 깊게 좀 가려고 좀 터치를 좀 많이 해주죠. 또 시간도 자유롭게 준 데 가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뿌리까지 뽑힌 거죠. 뿌리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 가린 유다는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돌이켜서 성전에다 그 은 받은 것을 던져버렸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잘못하고 회개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때를 놓쳐버리면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목을 메다가 떨어져서 뭐가 나왔다 그랬었어요?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었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 창자라는 것은 궁률한 마음이에요. 그럼 이 궁률한 마음이 쏟아져 버려야 돼요. 쏟아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지옥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잘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릴 땐 더 악해지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는 사랑이 다 빠져나와야 돼. 그 나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배반해서 가린 유다가 이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흘러나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준 그 국률함들이 다 빠지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이 올무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런 얘기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찬 목자를 만나고 그 찬 목자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거라산에서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서서 거기서 그 손을 대서 곧자락에 손을 대서 뭐 했다 그랬었어요? 치유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발라버렸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앞자리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했죠. 내가 이 혈류병은 뭐예요? 여자의 그 멈추지 않는 그 병을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의사들에게 보였으나 더 병이 깊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때로는 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많이 갔지만 자기의 재산만 탕배해버리고 낫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그 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난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내 이 마음의 심령의 평화도 없고 늘 불안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했을 때는 신명나고 했다가 행사 같은 게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거에서 내가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예요? 옷자락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혈류병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종교행위로 아니다 틀렸다 자기 잣대로 자꾸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 깊게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나한테 주어진 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참 그분이 많이 배출하지는 않았었죠. 그 가문과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참 우찌무라 간조 멋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복음화를 일으켰던 자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정도나 할까? 그 칼제비에, 그 칼제비를 뭐라 그러죠? 그 집안에 나와서 자기의 집안을 구원시키고 했던 그 일본이라는 문화가 어때요? 지금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진짜 그 성도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일단은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부분들, 내가 바로 쓰지 않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여기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는 물 없는 구름이 되어버려서 어디 가서 말씀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아니요, 말씀은 너무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너무 거창하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기쁨이 없고 목회자가 자살을 하고 거기에 성도가 자살을 하고 또 자살자가 그 집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흘러오는 죄들을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형제지간에 내 부모 형제들이 우애가 안 좋고 싸움이 심한 사람도 자기 형제들 보면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끊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조상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알고도 못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 것을 놔버려야 돼요. 세상의 부귀를 놔버려야 돼요. 나의 세상의 기쁨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겪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돼요. 이 다음 절에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바다에 갖고요. 바다에 거친 물결 갖고. 이것들을 잠깐 설명하면 이 거친이라는 것이 인생의 삶에서 이게 풍지풍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될 그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문이 만났을 때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3년 반 광야로 갔는 거예요. 광야는 뭐 어떻게 보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는 내가 열매를 잃을 수 있는 그 속에 진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부딪혀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해결할 데가 없으면요, 이게 악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분노심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이것이 생겨요. 그렇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나를 케어해 줄 목사가 있고 같이 할 성도가 있게 되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명 상담이라 그래요. 이것이 엣치라는 단어, 나무의 엣치라는 단어가 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의 성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뭘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아요. 아, 그러면 내가 그때 만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 이건 요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정리가 되게 되면 그것이 뭐야? 내 것이 되면서 내가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저런 아픈 고통이 있었구나. 그 말 중에서도, 대화 중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파서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어릴 때는 자기가 막 분해 못 이겨서 막 하는 것은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얘기해주고 풀어주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직장생활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다른 은혜로 보게 되고 다른 것으로 살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할 데 없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앙심을 품게 되는 거죠. 나와서 찬양은 해요.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앞에가 금자리라고 해서 금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딱 뒤돌아서 가게 되면 분을 삭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삶에서 뭐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 열매도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긍휼함이 생각이 나야 되고 지혜가 와야 되고 이사야 11장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청명과 모략의 신이 내게 주어주셔서 올무도 보게 해야 되고 상대의 마음도 좀 읽어보고. 이건 은사와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상대의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고. 저도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의 예기치 못한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듣고 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비밀을 저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그 아픔을 만져달라고. 그리고 그 성도를 만났을 때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평안과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고맙다고. 아, 이게 이런 거였어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나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23년 회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에는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 때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